친구들 안녕! 다들 잘 지내고 있나요? 전도사님도 아주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거 알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오래오래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친구들은 엄마 아빠를 통해서 교회 카톡으로 꼭꼭 신청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나와서 함께 웃으며 얼굴을 마주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꼭꼭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한 주간도 잘 지내다가 교회에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 오늘도 예배 잘 드리고요. 우리 반짝반짝 손을 모으고 같이 기도할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가 주님이 진짜로 기뻐하시고 진짜로 사랑하는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이야기 속 이스라엘 땅에 아주 아주 큰일이 일어났대요. 우리 이 큰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친구들과 같이 말씀 읽고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늙은이는 꿈을 꾸며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젊은이는 이상을 이상을 볼 것이며 볼 것이며 요엘 요엘 2장 2장 28절 28절 말씀 말씀 아멘. 아멘. 바두둑 바두둑 무슨 소리일까요?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메뚜기들이 날아왔어요. 아 그작 아 그작 메뚜기들이 농가밭에 있는 많은 곡식들을 먹기 시작했어요. 큰일이에요. 메뚜기들이 곡식을 몽땅 먹어버리면 어떡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우리는 이제 망했어. 메뚜기들이 곡식들을 몽땅 먹어버리고는 사라졌어요. 논과 밭이 텅 비어버렸어요.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고 슬퍼서 아무것도 할수 없었어요. 털썩 주저앉아서 울기만 했지요. 그때 예언자 요엘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요엘은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담긴 하나님의 꿈을 들려주었어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기도했어요. 요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거예요. 논과 밭에 곡식이 열리고 과일이 맺힐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했어요. 요엘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들과 딸과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젊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영을 보내주실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꿈을 전할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엘을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주세요.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 나쁜 길,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오, 그럼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 마음 속에 같이 사는 거예요. 성령님과 같이 살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고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꿈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바라시던 이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세요. 요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들과 딸과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젊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영을 보내주실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꿈을 전할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우리도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하기를 바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꿈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제일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우리 친구들, 성령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제일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우리 같이 반짝반짝 손을 모으고 기도할게요.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위해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곳에 사용되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예배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큰 은혜 더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모 모양으로 접었다 펴요. 반대쪽도 똑같이 접었다 필 거예요. 접힌 부분을 따라 잘라주세요. 끝까지 자르지 않고 가운데는 남겨주세요. 자른 부분을 안쪽으로 넣어주면 바람개비 모양이 되어요. 테이프로 고정해주세요. 바람개비가 밑으로 빠지지 않도록 받침대를 만들어 줄 거예요. 바람개비 가운데 구멍을 넣어주세요. 만들어 놓은 막대에 넣어주세요. 예쁘게 꾸며주면 더 좋겠죠? 위쪽으로도 빠지지 않도록 막아줄게요. 성령의 바람개비 완성!